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기시크 룩을 연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괴짜 같은을 뜻하는 기과 세련된 느낌을 뜻하는 시크가 합쳐져서 뭔가 괴짜스럽고 너드스러운데 거기 약간 세련된 느낌이 추가된 룩을 기시크 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기시크 룩을 두 가지로 연출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약간 데일리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청순한 기시크, 두 번째는 저처럼 좀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기시크 룩,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토너로 피부결 정돈해 줄게요. 그 다음 앰플도 발라볼게요. 크림은 소량 사용해 줄게요. 제가 여름에 크림을 막 많이 쓰진 않거든요. 진짜 이 정도만 바르고 이렇게 얇게만 발라준 다음에, 제가 요즘에 꿀 조합을 찾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나메드사 모공 프라이머랑 최근에 선물로 받은 파우더인데, 약간 그 자공성 파우더 있죠? 그걸로 된 파우더 같은데 이 두 개 같이 쓰니까 진짜 피부 메이크업이 안 무너져요. 저녁까지 수정 한번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조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조합을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도나메드사 프라이머부터, 제가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쓰느라고 좀 파가지고 몰골이 좀 처참한데 조금만 써주면 효과가 엄청 좋아요. 많이 쓰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잘 뜨는 부위 위주로 엄청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유분을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부터 발라주고, 조금 더 매끈해 보이고 싶은 부분도. 그 다음 파운데이션 발라주기 전에 컨실러 작업부터 먼저 해줄게요. 세 가지 호수로 나와 있거든요. 19호, 21호, 23호 이렇게 세 가지 호수로 되어 있는데, 컨실러는 좀 펴바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두드려서 경계를 없애주고 피그먼트를 좀 고르게 깔아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약간 다른 컨실러보다 조금 더 입자가 되게 곱달까? 뭐 스펀지나 붓 같은 걸 이렇게 조금만 쳐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베이스 느낌으로 이걸로 쫙 잡아주시면 평소 쓰시는 파운데이션이 더 예쁘고 고커버력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일단 저는 21호를 사용해서, 이런 데 있잖아요, 핏줄 비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얇게 펴발릴 수 있도록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냥 몇 번만 두드리면 그냥 이렇게 펴져요. 그 다음에 19호로 이마 중앙이랑 좀 꺼져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시면 쿠션 바르기 전부터 되게 밀착되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딱 잡아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세미 매트? 벨벳 느낌으로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끈적이거나 다음 파데 바를 때 좀 밀리면서 발리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컨실러를 몇백 개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밀착 촥 되면서 발라붙는 느낌으로 펴지는 거 처음 봐가지고, 이거 봐요, 이렇게 많이 바른 느낌이어도 몇 번 두드리면 그냥 펴져요,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쿠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잊었네. 눈썹을 붙이고 들어간다는 걸 베이스까지 깔아버렸네요. 약간 기시크 메이크업이 조금 쿨한 느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썹 결을 위쪽으로 싹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눈썹을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눈썹 형태에 대한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눈썹이 원래 어땠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형태를 다시 잡거나 아니면 내추럴한 느낌을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좀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몇십 년 동안 눈썹을 다듬고 살다 보니까 원래 내 눈썹이 어땠나 좀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눈썹을 올려줬고, 아까 이 프라이머랑 궁합 되게 좋다고 했던 이 루스 파우더도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요즘에 이 궁합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화장 유지력이 엄청 좋고 고와서 되게 피부결을 예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느낌도 싹 잡아주거든요. 일단 눈썹 채워줄게요. 일단 아이라인은 건너뛰고 애교살부터 강조를 해줄게요. 이거는 베네피트 제품이고 이렇게 눈썹 아래 부분에 하이라이팅 주는 용도로 나온 제품인데, 얘를 애교살에 쓰니까 예쁘더라고요. 되게 밝아요. 딱 강조를 해주고 아이섀도우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섀도우인데요, 엎질러질까봐 잘 못 보여드리겠어. 이 베네피트 펜슬이랑 쓰면 진짜 예뻐요.
섀도우를 위에 바르면 자동으로 경계가 풀어지거든요. 고정력이 없게 나온 펜슬이라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완성이 됩니다. 뭔가 심심하다 했는데 코 음영을 안 했어요. 음영은 취향껏. 이제 정돈된 느낌.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 붙여볼게요. 이 속눈썹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는 속눈썹 위에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서 얘는 속눈썹 위에, 얘는 속눈썹 아래 위주로 붙여줬어요. 이제 그 뒤에 눈매를 잡아줄게요. 지금 보면은 아이라인 그리지 않은 상태에 붙여가지고 여기가 비어 보이잖아요. 여기부터 한번 채워줄게요. 눈꼬리도 아트윙도 살짝. 그리고 마스카라로 언더래쉬에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글리터로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줄게요. 글리터 사용을 할 때 많이 얹고 싶은데 이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조금씩만 글리터를 얹어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위저 같은 긁어낼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직접 긁어주세요. 이렇게 잔뜩 묻어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찍어주시기만 하면 잔뜩 붙어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이 제품은 위에는 그냥 파우더를 압축해놓은 느낌이고 밑에는 그 요즘 많이 나오는 무스 제형 같은 거를 압착시켜놓은 말랑말랑한 타입 있죠? 그런 타입이라서 이렇게 브러쉬로 하면은 깎이기만 하고 발색은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억지로 브러쉬로 바르려고 그러면 베이스만 벗겨지니까 조그맣게 나온 퍼프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발라주면은 완벽하게 촥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눈썹으로 사용했던 이 붓펜으로 점도 그려볼게요. 이 점을 찍어야 약간 깁시크 느낌이 더 살거든요. 그 다음에 립 라이너로 오버립 그려줄게요. 립 컬러는 저번에 썼었던 오묘한 색깔의 립글로즈를 써볼게요. 타로 밀크티 같은 색깔? 깁시크 룩은 이렇게 약간 쨍한 느낌보다는 흐리멍텅한 느낌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깁시크 느낌을 더 살려줄 안경을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디자인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가격대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하기에도 좋고 아이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필수로 착용해야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여러 디자인을 장만을 하셔도 좋을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뭐 선글라스랑 옵티컬 둘 다 되게 많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격이 부담 없는데 일단 케이스도 되게 잘 나왔고 안에가 이렇게 벨벳 느낌이어가지고 안경 속을 이렇게 대충 넣어놔도 긁힐 염려가 없는 그런 소재로 나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써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써볼 모델은 베라라는 디자인이고요. 딱 요즘 깁시크 느낌에 맞는 스퀘어 프레임으로 된 제품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메이크업을 좀 변형해서 깊이 있게 즐기는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약간 만만치 않은 너드 같은 느낌으로 섀도우 하나만 있으면 눈매를 좀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잘 쓰는 타르트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 똑같은 컬러 아니어도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되는 진한 브라운 컬러 섀도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눈꼬리를 올려볼게요. 언더까지 강조해서 눈매를 강조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도 발라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써볼 안경은 이런 뿔테인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띡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좀 광대를 보완해주면서도 예쁘더라고요. 세 번째 디자인은 나는 얇은 프레임도 두꺼운 프레임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메이크업 룩, 세 가지 안경을 착용해서 느낌을 좀 다채롭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와 실용적인 메이크업 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